에그 인 헬. 에그가 지옥에 빠졌답니다. 설명이 무서운데요. 자, 오늘 재료는 간단하게 토마토 여러분들 냉장고에 혹시 있으세요? 여름에 좀 겨울쯤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 진공 상태로 만드신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면 더더욱 좋고 없다면은 그냥 요즘도 토마토 마트에 가면 엄청나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그거 사다가 껍질만 벗겨서 요렇게 살짝 그라인더로 갈아주세요. 파프리카, 양파 몇 개의 에그, 고수도 있고요. 그라운드 큐민, 구운 파프리카, 파슬리. 약간 얼큰해야 돼. 이런 분들에게는 고춧가루, 마늘인 올리브유입니다. 또 맵고집 소금 넣어줘야 되겠죠? 그로살 올리브유 사용하겠습니다. 요 올리브유는 향이 짙어요. 오늘 음식은 약간 짙은 올리브유 향이 나면은 더욱더 고급진 맛있는 맛이 나기 때문에 그로살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음식에 끝을 마무리해주는 후추 들어갈 겁니다. 야미! 자, 여기에다가 올리브유에 빠진 이 마늘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프리카 넣겠습니다. 센 불 사용 안 하고요. 등불에서 시작합니다. 아, 우리 양파 또 이제 투명해지면은 이 양파를 많이 먹으면은 엄청 질잖아요. 피가 맑아지고. 근데 사실 한국 음식에서 이 양파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마늘을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양파와 마늘을 은근 많이 써요. 여러분 음식 다 잘하시지만은 어느 날은 좀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에그 인 헬 요거 아주 간단하면서 건강식품입니다. 서서히 양파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토마토 아니면 새로 사다가 이렇게 끓이시라고. 여기다 쪄 넣겠습니다. 이제 조금 볼록볼록하고 꺾기 시작합니다. 네, 요럴 때 이제 요거는 구운 파프리카예요. 여기 물론 파프리카 들어갔지만 구운 거는 또 다른 맛이 나거든요. 자, 조금 더 벌겋게 만들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큐민. 네, 큐민 넣겠습니다. 아, 나 이거 좋아해서 많이 넣습니다. 나는 조금 칼칼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국식 고춧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저도 넣어볼까요? 오늘 살짝 넣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뭐 고춧가루 그렇게 좋아하는 안 하니까 파슬리 넣어야죠. 이 외국 음식에 또 파슬리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또 조금 많이 파랗게 들어가야 좋더라고. 이제부터는 한 3번 정도 돼서 아주 저온에서 계속 끓여내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이 끓이면 어려운 음식이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후추까지 넣습니다. 자, 이제 적당히 야채도 다 익고 자 이제 계란이 지옥에 빠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셋. 오. 자 이제 계란이 토마토 수육 안에 빠졌습니다. 자, 넣겠습니다. 짜잔! 네, 익었습니다. 사실 이 끓이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요것은 내가 수랑같이 계란을 안 익은 걸 더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살짝 익었을 적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그 사이에 여시면 되고요. 나는 완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긴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완숙이 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끓이시면 됩니다. 불은 약한 불로 해놨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익어서 아우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좀 비행기 안 타도 될 것 같아. 집에서 얼마든지. 어머 너무 맛있다. 친구들 생각이 막 나네. 이거 해서 초대하고 싶은데요. 이거 브런치로 웬만한 식 받는데
집에서 재료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